이번에 삽입할 에피소드는 프레젠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게 용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전에 프레젠스는 좀 다룬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좀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하게 될 텐데 일단 동작하는 메커니즘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뭔지를 좀 보죠. 보시면은 현재 여기는 이렇게 프레젠스 유저즈 있고 슈퍼맨이라고 주소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탭, 탭이 지금 두 개예요. 하나 두 개 있는데 두 개의 탭을 이렇게 펼쳐 놓는 것이 좀 더 잘 보이겠죠.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시면은 슈퍼맨이고 하나는 이렇게 배트맨을 넣었어요. 그리고 밑에 온라인 users as 배트맨 슈퍼맨 나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창을 하나 닫게 되면은 이렇게 슈퍼맨이 사라지죠. 배트맨이 사라지고 슈퍼맨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이번에 또다시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presence users 해서 X-Men을 해볼까요? X-Men 그러면 요렇게 다시 슈퍼맨의 X-Men이 추가가 되는 것이 표시가 될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페이지 presence users라고 하는 페이지죠. presence users라고 하는 페이지에 그리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 입력한 사용자가 이렇게 표시될 수 있도록 리얼타임 여기는 뭐 한국이고 여기는 중국이고 뭐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페이지를 접속을 했을 때 그 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들의 리스트가 나타나도록 표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프레젠스입니다. 물론 이제 프레젠스 기능은 어느 언어나 어떤 프레임워크나 어떤 뭐 라이브러리나 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역시 피닉스의 가장 깔끔하고 아주 샤프하게 처리를 해요. 보죠. 이 내용이 프레젠스 인덱스 파일입니다. 먼저 IO inspect에서 제가 몇 가지를 넣어두었습니다. 넣어뒀는데 그러니까 IO inspect name, self socket 됐어요. 방금 우리 X-Men 했잖아요. X-Men 그리고 PID 4907 소켓 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 내용이 보시면 이런 뭐 내용들이 있다. 특히 ID도 있죠. ID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내용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피닉스 팝스업 이죠 피닉스 서브스크라이브에서 유저즈라고 하는 토픽입니다. 토픽 이름을 하나 정해서 이 토픽에 서브스크라이브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 왼쪽에 있는 페이지와 오른쪽에 있는 웹 브라우저 두 개의 웹 브라우저가 하나는 뭐 한국에 있고 얘는 한국이고 뭐 얘는 중국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접속을 했을 때 어쨌거나 프레젠스 유저즈에 뭔가 자기의 사용자 아이디로 접속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 중국에서도 이런 아이디로 접속을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둘 다 두 브라우저 다 실행시키는 것은 이 페이지 이 모듈입니다. 이 모듈을 실행시키는데 물론 중국인 경우 한국의 경우 각각의 두 브라우저가 다 이름과 이 셀프 프로세스가 다르겠죠. 보시면은 여기는 4907 X-Men은 4907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로 좀 올라가 볼까요? X-Men 이전에 있던 이전에 있던 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예, 슈퍼맨 다시 한번 릴로드 하겠습니다. 릴로드 하니까 뭔가 나타나고 있죠. 슈퍼맨에서 4931 나와 있죠. 그죠? 4931 얘가 프로세스가 슈퍼맨이고 그리고 엑스맨은 조금 전 위에서 봤던 4915 이렇게 각기 100만 명이 접속을 했다면 100만 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겠죠. 그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실행하는 것이 여기 있는 랜더와 마운트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100만 개의 프로세스가 제각기 독립적으로 여기 있는 이 펑션들을 호출하게 되겠죠. 그죠? 100만 명이 접속했다고 가정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쓰이는 내용은 일단 팝스업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프레젠스는 기본적으로 팝스업에 기초한 모듈이에요. 그래서 데모 팝스업 불러왔고 데모 팝스업 우리 데모 앱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조금 올려놓죠. 이렇게 놓을까요? 자, 됐어. 그리고 두 번째 프레젠스 트랙이라고 하는 걸 불러왔습니다. 트랙. 그랬는데 이 트랙에 대해서 나중에 또 따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동작하는 거 보시죠. 먼저 셀프
프로세스 셀프고 다음에 얘는 토픽입니다. 토픽이고 세 번째는 파라미터, 이거 네 번째는 메타, 그러니까 옵션입니다. 요 네 가지를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여기 이 슈퍼맨이죠. 슈퍼맨의 경우에는 4915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여기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토픽 4915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유저즈라고 하는 토픽을 구독하게 서브스크라이브 한 셈이잖아요. 그죠? 여기. 그렇죠? 구독을 했고, 그리고 네임은 우리가 지금 주소창에 있는 슈퍼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슈퍼맨에 대한 메타 데이터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지금은 전달 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트랙을 호출함으로 해서 서브스크라이브에서 더해서 추가해서 한 가지 기능을 더 한 가지 기능이 더 추가가 되죠. 그리고 프레젠스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서브스크라이브에 하나의 더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 기능이 뭐냐니까 바로 요겁니다. 브로드캐스트 핸들인포, 요걸 프레젠스 디퍼를 요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기능이에요. 그 기능이 뭐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브라우저 창을 닫잖아요. 닫게 되면은 그러면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닫을 필요는 없죠. 닫지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죠. 다시 복사를 해서 엑스맨이었나요? 엑스맨 있습니다. 슈퍼맨과 엑스맨 지금 두 명이 나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개의 프로세스, 슈퍼맨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엑스맨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엑스맨이 이렇게 뭐 울트라맨으로 맨 됐습니다. 그러면은 엑스맨은 사라지고 이제 울트라맨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접속한 이 유저들의 이 리스트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달라지게 됐을 때 이 프레젠스 디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여기는 프레젠스 트랙 모듈입니다. 프레젠스 모듈의 트랙 펑션이에요. 그죠? 이 펑션을 통해서 여기 스테이트, 이 중에서 누구, 이 셀프가 얘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얘가 사라졌으면은 그 사실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를 하면은 이 브로드캐스트 된 것은 사라진 애, 지금 같은 경우는 엑스맨은 사라졌잖아요. 엑스맨은 이걸 못 받아보죠. 왜냐하면 프로세스가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엑스맨을 제외한 나머지 슈퍼맨과 새로 등장한 울트라맨은 이 정보를 받아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정보를 받아보게 되고 패치해서 소켓, 새로이 화면을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심플합니다. 서브스크라이브, 트랙, 그리고 핸들인포, 그죠?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커니즘, 프레젠스 디프, 그죠? 이걸로 다 처리가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또 어카운트에서 이런 이벤트, 그리고 딜리트 유저,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도 대응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현재 우리 리스트 중에서는 슈퍼맨은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만약 예를 들어서 유저 11으로서 우리가 로그인을 했다. 그죠? 그런데 이 유저 11을 딜리트 했단 말이에요. 딜리트 했을 경우 그 정보가 여기에 표시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창을 닫거나 어쨌거나 하는 경우에도 여기 표시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 딜리트한 경우에도 표시가 되고, 그 외의 경우에도 여기에 뭐 크리에이트가 됐다거나 등등의 경우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보시면 여기에는 인포입니다. 핸들 인포이고 얘는 핸들 이벤트예요. 왜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바로 인덱스 HTML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새로 이제 패치 소켓하면 다시 렌더를 하게 되죠. 렌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인덱스 HTML 블로그로 구성했잖아요. 이 인덱스 HTML이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이 부분 없을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 지금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슈퍼맨이나 울트라맨을 두더라도 표시가 안 되는데, 이거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해둔 게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이 코드 보시면 아시겠죠? 온라인 유저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온라인 유저즈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여기 온라인 유저즈가 여기에 있나요? 여기 말고 뭐죠? 트랙하고 어카운트 리스트 유저즈 있고, 다음에 패치 보시면은 온라인 유저즈에서 데모 웹 프레젠스 리스트 유저즈 이 부분 있잖아요. 유저즈의
뭐라고 해야 되나?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 한 사용자들의 리스트를 불러오는 펑션이 데모의 프레젠스 리스트예요. 이게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요 결과를 온라인 유저에 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온라인 유저 정보를 우리가 보려면은 어디다가 온라인 유저를 아이오 인스펙트에서 한번 볼까요?